소리가 입사. 컴퓨터에서 나는 소리가 이쪽으로 가. 예. 이거 USB. 야 때문에 그런 것 같습니다. 이게 내 끼인가? 아 아닙니다. 제가 꺼낸 거예요? 제 때문에? 네. 아니 그냥 꺼내고 나서 이상하게 계속 풍선이 돼. 제 거 USB를 아, 아닙니다. 원장님 거는 아직 곱피가 있어요. 그걸 빼냈구지. 예, 빼볼까 해. 그때도 소리 나니까. 어 그러고 안 뜨네. 아 됐네. 아 여기 첫 번째 겁니다. 예. 네,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오늘은 제가 한 개는 좀 미스했던 케이스고 한 개는 잘 몰랐을 때부터 자문을 좀 가져왔습니다. 첫 번째 케이스는 74세 여자분인 그 피로감을 주러 왔는데 혈압 당뇨병 치료를 하고 있었고 진찰상 특이 소견이 없었습니다. 환자 중압할 50도에 수준을 빠졌습니다. 뭐 이렇게 딱 보여서 거기에 못 가시면서 궁금해갖고 어떻습니까? 여기에 병변일까요? 몰라갖고 이거는 그냥 지금 확대 좀 해야 지금 전체 확대 지금 이거는 부분적으로 확대해서 찍는데 여기 기계를 새로 샀습니다. 아래서 발광해로 새로 나오고 오 그래도 사진이 좋네요. 어깨가 스트릿 종단면이고 팜크레스 네 개 상부 오프 마진하고 이거 그 사이 있는죠? 사이 있는 거죠? 예, 예. 그렇게 해서 지금 전부 다 요 같은 위치입니다. 프로브 위치가 트랜스버 스캔 데프레스 룸에서 트랜스버 스캔 해갖고 약간 왼쪽입니다. 약간 오른쪽이죠? 오른쪽. 약간 오른쪽. 아, 오른쪽. 여기 옳다거든요. 여기 옳다고. 여기 스프레이 페이드인가. 이쪽에 SMV 같은데. 고민을 엄청 해서. 동영상 없습니까? 네? 동영상 찍으려고 하다 못 찍었습니다. 그래서 이게 최장 내인 매스겠습니다. 이거는 다 바쁘죠, 이거. 예? 잘 모르죠. 요건 찍고 여기 찍고 여기서 내가 그걸 했는데 그 확대를 했는데 이거는 버티컬 스캔입니다. 버티컬에도 보이는 건데
이거 지금 내가 운신도 벌써 갈라서 본다고 없는 게 있네. 이제 헤드 좀 뜨겁고 저는 컴프레서랑 감이 안 맞죠. 또 안쪽으로 왼쪽으로 왔잖아. 예. IBC에 대해서는 모르는 것 같고 결과는 이게 팽겨서 내 면적이 아니라는 것이다. 너무 잘 그런 거. 처음에는 팽겨서 쪽에 면적인 줄 알았는데 CT 할 수 없이 보냈습니다. 내가 MS 보냈는데 CT에서도 팽겨서 내 면적이 아니라고 이상 없다고 불러갔습니다. 뭘까요? 내가 혹시나 바오리가 싶어서 내가 서방에서 얘기를 쭉 해놓고 트레이싱 해봤는데 이게 얘기가 잘 안 되더라고요. 뭐 림프노드 같은 건 림프노드 치고나 아니 팔룸 같은 거 팔룸부터 아니 고정이 간 거예요. 패슬이 플로우가 떼던데 그런 거 팔룸부터 그런 거 나타나 보이던데요. 아니 고정이 간 게 약간 있는 것 같아서 그냥 바오니까 아니 저 바울도 저럴 수 있고 노드도 저럴 수 있어. 아니 그때 저도 그런 생각을 했고 바울 생각도 했었는데 그래서 수도막에서 수도막 트레이싱을 쭉 했는데 교대나와 이제 스도프적인 도막 그쪽으로 혹시 그 때문에 그런 식으로 왔는데 연결이 별로 잘 안 되는 것 같아서 CT에서는 변변이 없는 걸로 나왔어요. 예예. 그럼 바울로 나왔어. 그럼 바울이죠. 뭐예 바울을 갖고. 스도프적인 요새 안 많겠는 생각인데. 연결을 못 찾아가고 제가 그래. 그래 이 황당 기구를 봤습니다. 네, 혹시 다음 케이스 너무 꼼꼼하게 생각해서 요거는 샌들한테 좀 물어보려고 요거는 샌들이 꼭 자문을 좀 구해야 되겠습니다. 환자 40세 여자분이고 한 달 동안 우아하고 둔통과 불쾌감이 있어서 진찰성에 악통이 아주 마일드하게 좀 있었습니다. 먼저 총 바울 헤비치인데 이런 건 없었고 현재 약 먹는 것도 없고 총파를 했습니다. 우측 복부 종단 스캔 해갖고 식구 쪽으로 내려갔고 횡단 스캔 했습니다. 이거는 이제 리니아 프로그램을 바꿔갖고 우아복부 횡단 스캔이 있는데 여기 이제 틈에 엘림 갖고 저거 왼쪽 식구 갖고 좋습니다. 나오는 게 앞에도 썼습니다. 가다 보니까 이렇게 쫙 모여갖고 어떻습니까? 어저께 크기는 재보니까 크기는 정상이더라고요. 4mm 정도밖에 안 되는데 끝쪽은 좀 커지는데 한 6mm 좀 넘고 이거는 정상적으로 봐야 될까요? 주위에 있는 이런 거는 근데 월을 먹으면 월은 정상이거든요. 이렇게 정상으로 보는데 뒤쪽에 왜 아펜디콜리스도 하나 보는 것 같습니다. 쭉 내려가서 이렇게 보는데 끝은 제가 못 봤는데 이렇게 그래서 주위에 이런 데가 좀 많이 한데 앞배라고 이야기하기는 좀 우리 김대현 선생님 어떻습니까? 지스탈 쪽에 있는 것은 어펜디콜리스 맞는 것 같습니다. 네, 이거는 게스가 아니고 어펜디콜리스 맞죠? 약간 표면이 플랫하지 않고 라운드한 걸 맞는 스톤 칼시피에이션의 스톤 쉐도우 같은데 크로닉 어펜디사이티스 같은 거나 이런 것도 생각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예. 혹시나 뭐 소리가 파이브로시스가 있으면 루멘이 많이 늘어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이거는 종단 스캐닝 같습니다. 우회부에 가스가 좀 들어가 있기도 하고
우측에 있는 거는 게스 같은데요. 누구예요? 게스 같죠. 그래서 제가 이거는 앞에가 안정하세요. 혹시 어깨나 심장이 좀 들어갔고 아펜딕스는 맞는데 아펜디사이티스는 아닌 것 같은 게 들어갔고 고민을 좀. 제 자리가 아파요. 예, 아픈 부위는 맞습니다. 아픈 부위는 아주 베이가 앞에 있는데 그래서 완전 어제 그 선거 날 마치고 집에 가려고 하는데 와갖고 촛발을 했습니다. 근데 이제 뭐 토미알 유미나 뭐 바울리 쪽에는 뭐 보면 바울리도 정상이고 아주 근데 잘 보이는 것 같고 블루 플로어도 보니까 뭐월에도 이런 것도 나오고 요 뒤에 여러 거는 하얀 거 이거 뭐겠습니까? 이거 이걸 패시 패디플라메시를 해야 할 수 있겠습니까? 좀 아닌 것 같은데요. 아닌 것 같죠. 저도 그건 세팅에 따라서 예. 기계에 따라서 저 정도 보일 수도 있더라고요. 기계마다 차이. 그리고 정상이라고 이야기하기도 좀 컴프레션은 예, 컴프레션은 뭐 제가 신경 안 썼습니다. 지금 이게 이분이 디지털 T까지 확인이 확실하게 됐습니까? 그 지금 여기 그 제가 볼 수 있는 데까지 봤는 게 여기까지입니다. 거기까지 보이 디지털 예. 이쪽은 예, 안 보였어요 지금. 근데 콤팩스 프로로 봐도 콤팩스 프로는 오히려 이거보다 더 안 보였거든요. 아주 드물게는 이제 그 크로닉한 라인헬크 페인 원인 중에 그 어펜딕스에 다이버티클럼도 있을 수 있거든요. 제가 이번에 논문 쓰면서 몇 가지 설치해 보니까 어떤 논문에 따라서는 이제 우하목 통증이 오랫동안 있었던 사람에서 CT 찍은 데도 괜찮고 다른 바울 CT도 명변이 없고 크로노스코프도 괜찮은데 환자가 계속 통증이 있어서 초음파에서는 어펜딕스가 그렇게 많이 늘어나지 않고 풀로 그 스타디가 안 되는 사람 중에서 여섯 명인가 결국 환자한테 설명하고 수술을 했는데 그 여섯 명 다 어펜딕스 다이버티클럼이 있었다고 대한 보고가 있어요. 그래서 근데 그 환자들이 어펜딕 다이버티클럼에 인플레이션 없고 그냥 난 인플레임드 어펜딕스 다이버티클럼이 있었던 환자들이 여섯 명이 다 그랬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크로닉하게 아닐크 페인이 있으면서 뭐 초음파에서 특별한 원인을 우리가 발견하지 못하더라도 혹시나 그런 인플레이션이 없는 것 같으면 초음파에 잘 안 보이거든요. 다이버티클럼도 그런 것도 혹시 생각해 보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팁이나 이쪽까지 다 내일 오기로 했는데 오늘 내일 오후에 오기로 했는데 다시 한 볼 생각에서 보고 일단 환자는 내가 항생제를 좀 주고 내가 내일 다시 와보라 했는데 CT를 찍어 와야 되지. 지금 다이아메터 한 4mm 정도 4.5mm 4mm고 끝은 한 6mm 좀 넘습니다. 2.5mm 좀 됩니다. 신동생 크로닉 어펜디사이티스 때 수술했는 경우에 보면 그 다이아메터가 6mm 이내도 있었죠. 예, 그렇죠? 5.5mm도 있었죠. 그런 있었죠. 경우도 크로닉 어펜디사이티스 가능성도 충분히 있겠네요. 있을 수 있겠다. 뮤코실은 가능성 없습니까? 뮤코실이요? 예. 뮤코실은 저렇게 안 보여요. 앞에 뮤코실이 나타날 수 있습니까? 뮤코실 치고는 다이아메터가 너무 작죠. 다이아메터 훨씬 더 다이아메터가 평균 한 1.5cm 넘습니다. 예, 뮤코실도 이렇게 나타나냐 싶은데요. 아, 지금 서버 묶고자 보면 이렇게 이쁘게 잘 나타나잖아요. 저건 플로몬 아닙니까? 칼라 플로몬. 응? 월에. 엔티리어 월에. 요거? 예. 플로가 약간 있다고 아닙니까? 있습니까? 요쪽은 약간 파란. 조금 나오는데. 예. 그거, 요건 플로우. 여기 말이죠. 사진 한번에 땡겨보여서 커진 사진. 밖에서 땡기면 땡기게. 그 지금 컴퓨터 화면에서 여기 파란색 플로우입니다. 예. 어펜디사이티스 때 플로우는 서브뮤코널 레이에 주로 있어야 되죠. 예. 페리어 펜디사이티스는 좀 더 바깥쪽 예. 레이에 있을 수 있는데 그거는 좀 밖에 느껴요. 근데 그 배터리 플로우가 지금 가득 차 있, 정면으로 만났는데도 가득 차 있고 옆에도 플로우가 나와 있는 거 봐서 이제 플로우를 좀 시그널 좀 많이 올려서 좀 약간 보이는 것이 그럴 수도 있겠네. 그런 거는 컬러 블렌딩이라 하죠. 많이 꽉 차 있는 거거든요. 그리고 모션 아티팩트도 실제 찍을 때는 있을 수도 있거든요.
환자도 어디서 인터넷에서 봤는지 혹시 만성 청소염 이런 거 심해하고 이제 CT는 봤는데 CT를 찍어봐요. 예. 다른 병들은 올라간 것 같은데 CT 찍으셨습니까? 아니 안 찍습니다. 내일 CT 찍어보시고 다시 한번 보고 그 환자 보고 내가 고민하기를 CT 꼭 찍어봐야 될지 아니 바로 청소염 가서 수술을 해야 될지. CT를 찍으면 뭐 감별이 좀 됩니까? 만성 청소염인 경우에 CT 찍으면 다 노멀로, 제 경험에는 다 노멀로. 감별 안 되잖아요. 네. 근데 이제 이게 다른 이상이 없다 하는 거를 그렇죠. 네. 확인하는 그 다른 의미. 부위에 이상이 없다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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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의미가 제가 봐서는 일단 환자의 증상 자체도 임상적으로도 앞에라고 할 만큼 증상이 뚜렷하지도 않은 거고 네. 또 이제 루멘 다이미터로 볼 때도 한 4mm, 5mm 안쪽인 것 같으면 예. 다이미터 크라이테리아도 만족을 좀 못하는 예. 것 같고 또 뭐 봐서는 캔더리스도 별로 애매한 정도라고 예. 말씀하셨고 그런 걸 봐서는 저는 뭐 조금 오퍼레이션 해도 안 되겠나 싶고 만성 중수염이라고 해도 조금 오퍼레이션 한다고 뭐 크게 문제가 달라질 수 있겠나 안티카운 그 유테르스나 뭐 이런 쪽은 일단 제가 본상에서는 큰 이상은 없었습니다. 제가 위에 엎어가고도 노력까지 다 봤는데 다른 이상은 없었습니다. 아 그렇지. 기분 좋죠. 나중에 한번 결과 한번 말씀해 주세요. 예. 말씀해 주십시오. 내일 환자 오면 다시 한번 봐보고 환자하고 연해서 CT를 해갖고 룰라들 사든지 아니면은 옵티페이션 하고 다시 팔로 받든지 그렇게 한번 보겠습니다. 잠깐만요.